자, 오늘 차량은 올뉴 카니발 16년식입니다. 키로수는 이제 13만 됐다고 하셨는데, 1년 전에 그랜저 뭐였죠? 2.2 디젤. 2.2 그랜저 HG 2.2 디젤. 그거 장착하시고 효과 많이 보시고,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하시고, 우리 제품을 못 떼놔가지고 또 한 대 구입하셔가지고 한 대 구입하셔서 오늘 좀 더 방문했습니다. 이 차량 흡기에는 탄 포인트 3개, 그리고 대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 2통,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세팅값은 굳이 말씀드리면 한 150% 그 정도 세팅값 돼요, 사장님. 네. 그 정도 되니까, 뭐, 사장님 아까 전에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는 것들은 저도 일부러 말렸습니다. 좀 네. 타시다가, 네. 이게 좀, 좀 밋밋해지는 것 같다.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많은 돈 안 들이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잠깐 밟아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출력이 좀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빨라져요. 네. 엑셀레이터 반응이 빨라지니까 원래대로라면 엑셀레이터 덜 밟아도 잘 나가니까 연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장님이 이제 타시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그것도 저희 소중한 자료로 쓸 거니까 조금 시간 되셔서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에 굼뜸이 어쩔 수 없이 경유차들은 있는데 우리 가고 나면 뭐 휘발유 차하고 붙어도 그런 거 이제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잡으신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밟다가 네. 화나서 그냥 떼기만 했고 떼기만 했어요? 아, 좀 떼기만 많이 밟았다가 떼서 그런가 보다. 여기서 유턴해서 가셔도 돼요? 사장님 어차피 아시니까 네. 엑셀 뛰시고요. 계속 미니까 이럴 때 엑셀 미리 뛰라는 거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기술대표가 여기서 유턴하면 돼요. 기술대표가 지금 한 바퀴 타고 와서 얼라이먼트는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보셔야 연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거 보시고요. 아까 기술대표 얘기한 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도 봐야 된다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차가 뭐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있더라도 저희한테 증상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 기술대표가 아 그럴 땐 카센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다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저희 제품 장착하셨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네. 그냥 장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계속 잘 굴러다니고 하는 것도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어드바이스 해드리면 소비자분도 좋은 거고요. 항속주행 좋은데요. 엑셀 떼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뒷땡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1차선 들어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고 나서 유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내려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장님 연비도 좀 신경 쓰셨으니까 그거는 타보시고 전화 주세요. 네. 괜찮아요? 어때요? 좀 틀려진 게 느껴지세요? 스타트가 좀 네. 스타트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타면서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건 타시면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밑에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뭐 사장님 뭐 첫 번째 한번 하시고 뭐 차 새로 또 구입하시면서 뭐 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로 드신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엔진에 그렇죠. 이제 좀 건강하게 타야 장고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그걸 또 좀 체험을 해 보셨으니까 네. 또 이제 요거에 대한 투자 비용은 따로 빼놓으시고 또 하셨을 거예요. 네. 대부분 저희 거 이제 하셨던 분들이 차 바꾸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네. 아, 지난번보다는 돈 더 나오게 해주세요. 다 그런 식이에요. 할인을 네. 재구매했을 때 할인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저희는 기존 고객분들한테는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 끝에 차선으로 가셔야 돼요. 우측 끝에 네.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좀 주시고요. 네. 또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